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영남의 모란동백 C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 곡은 구독자 이명렬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오셨는데, 사실 제가 올려놓은 영상 다 이렇게 설명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한곡 찍어서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기가 뭐 시간도 그렇고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다 올려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고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이 전주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C코드 폼으로 오카포에서 치는 거예요. 천천히 설명드리면, 앞에 미파 해서 목과춤마디로 시작을 하고, 그 미파는 그냥 1번 줄 미파 솔 해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이거를 이제 다 8분음표로 쪼개서 치기 때문에 미 해서 3번 줄을 쳐줬어요. 미파 1313 이렇게 쳐준 거거든요. 그건 이제 더 편하신 대로 하시고, 미파 솔 해서 이제 C코드부터 본격적으로 전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C코드에서 앞에 이제 그 솔은 두 박자 반 길이만큼, 뒤에 이제 앞에가 두 박자이고 뒤에 8분음표까지 붙임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박자 반 길이만큼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걔를 8분음표로 쪼개면 총 5번을 쳐주면 돼요. 이게 4분의 4박자 곡을 제가 이제 8분음표로 다 쪼개서 8분음표를 한 번을 친다는 개념으로 해서 계속 치고 있거든요. 전주 간주를. 그러면 4박자 곡이기 때문에 8분음표로 쪼개면 총 8비트, 8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지금 여기 두 박자 반 길이가 5번을 치고, 뒤에 솔파미, 여기는 다 8분음표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8번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이제 솔에서 첫 박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 이 솔을 같이 쳐주니까 5, 1, 0, 4, 3, 2, 3. 여기 이제 그냥 코드 잡은 상태에서 요줄 내에서 5번 그 박자 길이만큼만 채워준 거예요. 저는 5, 1, 0, 4, 3, 2, 3으로 치고, 그 다음에 솔파미레는 1번 줄. 솔파미 1번 줄에 다 있죠. 솔, 파, 떼어주면 미. 그래서 미, 파, 솔, 4, 3, 2, 3, 솔, 파, 미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마디는 G 코드에서 레, 파, 미, 레, 도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마디의 처음은 이 코드의 근음, G 코드 근음 6번 하고 멜로디는 여기 레, 2번 줄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박자 반 길이만큼 여기도 5번을 쳐주면 되죠. 그첫 박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 치고, 이게 한 번이에요. 레, 4, 3, 2, 3. 이렇게. 6이 동시 치고, 4, 3, 2, 3. 제가 여기서 뭐 5일동, 6이동,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6이 0, 0이 뭐냐고 막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0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게 처음 전주간주 이런 거 배울 때저 나름대로의 이게 표기 방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칠하는데, 이걸 악보에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놓다 보니까 적는 방법이 그냥 동시에 친다고 해서 동이라고 친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표기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근음하고 멜로디를 동시에 친다고 해서 동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어쨌든 6이 동, 4, 3, 2, 3. 그리고 파, 미, 레는 1번 줄 파, 미, 레, 2번 줄요 레, 파, 미, 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파, 미할때 해머링으로 했어요. 파, 미, 레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F코드에서 도, 미, 레, 도, 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F 이제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여기 도, 근음 4번 줄하고 파하고 멜로디는 여기 도 2번 줄을 같이 쳐주죠. 여기도 두 박자 반 길이만큼. 그러면 첫 박은 근음하고 사이 동시 쳐주고 4, 3, 4, 3. 5번만큼만 쳐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를 저는 사이 동, 사, 3, 4, 3. 그리고 미, 레, 도는 8분음표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다 쳐주시면 되죠. 미, 레, 도 1번 줄, 레, 도, 2번 줄. 그리고 네 번째 마디, G 코드에서 시, 라, 시, 라, 솔. 이렇게 돼 있는데,
G코드 이제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G코드 그는 6번 하고 C는 여기 2번 줄이죠, 멜로디는. 그러면 첫 박은 6이 동시 쳐주고 마시 라를 쳐야 되니까 이 검지로 이 플랫에 여기 3번 줄 라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치고 시라를 칠 때는 라, 시, 여기 해머링으로 라, 시를 해머링으로 하고 그 뒤에 라를 쳐야 되니까 시, 라, 시, 라 얘를 플링오프로 저는 이렇게 쳐주거든요. 시, 라, 시, 라 그리고 이제 솔을 치, 그 다음에 솔을 치니까 여기 검지 이제 다시 띄워주고 솔, 레, 솔, 시 3번 줄 솔, 레 4번 줄 다시 솔, 시 3번, 2번 도, 레 이렇게 하고 노래를 들어갔어요. 네 번째 마디 다시 G코드에서 시, 라, 시, 라 그 다음에 검지 띄워주고 솔, 레, 솔, 시, 도, 레 이렇게 되죠.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은 미, 파 첫 마디에 솔, 오일, 동, 사, 삼, 이, 삼, 솔, 파, 미, G코드, 레, 파, 미, 레, 동, 사, 삼, 사, 삼, 미, 레, 도, 시, 라, 시, 라, 솔, 레, 솔, 시, 도, 레.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부분 들어가는데요. 노래는 뭐 그냥 중간중간 사이음 조금씩 추가해서 베이스런하고 들어가 있는데 간단히 한 번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C코드에서 기본 이제 슬로고가 아르페지오기 때문에 그냥 근 3, 2, 3, 1, 3, 2, 3 그리고 한마디에 코드가 두 번 들어가 있는 거는 뭐 근 3, 2, 3 뭐 다른 코드로 바뀌면 이렇게 근 3, 2, 3 이렇게 두 번을 쳐주시면 되죠. 그래서 노래 부분 보면 뭐라는 발사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여기는 마지막 뻐꾸기 울면 할 때 F코드에서 4, 3, 2, 1 하고 나머지는 라도시라 해서 쳐줬어요. 그러니까 F에 약식 잡은 상태에서 4, 3, 2, 1, 라, 도, 시, 라 그 다음에 상냥한 여기가 이제 솔로 시작이죠. 라, 도, 시, 라, 솔 이렇게 넘어가요. 상냥한 얼굴 뭐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여기는 해머링을 그냥 넣어줬는데요. C코드 찾아오는 C코드에서 5, 3, 2, 3 4번 줄 레미 레미, 솔, 시, 솔 여기는 3, 2, 3 해머링을 해주고 레미, 솔, 시, 솔 3, 2, 3 이렇게 되죠. 세상은 바람 불 여기는 이제 베이스런 들어가는데요. C코드에서 그 다음 A마이너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시라를 쳐주거든요. 그래서 앞에 세상은 바람까지 세 박자만 쳐주고 근 3, 2, 3, 1, 3, 도시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퍼라 나 어느 변방에 여기도 아까 레미 해머링 해주고 솔, 시, 솔 3, 2, 3 에이, 여기 나 어느 변방에 여기는 6, 3, 2, 3, 1 솔, 라, 시 그 다음에 도 C코드로 넘어가는 거고 다시 나 어느 레미 방에 C코드에서 F코드로 갈 때 도레미 5, 3,
3일 도레미파 F 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여기도 6 3 2 3 1 솔라시 C 코드 요히 고요히 잠든다 해도 G 코드에서 솔라시 또 한 번 모란이 뜰 때까지 나를 여기는 모란이 필 때까지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할 때 4 3 2 3 1 도시라 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잊지가 솔로 들어가죠 그래서 빌 때까지 도시라 나를 잊지 말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요 한 다음에 앞에 이제 전주 부분 미파솔 하고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노래 다시 2절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거든요